약간 손에 끼면 떡갈나무 숲이 이마에 주름을 잡는다. 하늘은 회색으로 가려져 있다. 거칠고 차가운 방랑자의 뒤에는 가을바람이 몰아친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진짜 더 선명하네요. 네, 그래서 앞서 감상한 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거칠고 격렬한 소리가 날 것 같잖아요. 네. 실제로 그렇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그리고, 계절이 바뀌었네요. 네, 네. 그리고 빌헬름 밀러의 시를 인용한 4번은 5번의 거친 가을바람과 대조되는 아침바람이라는 시예요. 다시 바뀌네요. 네, 그래서 누가 내 창문을 그렇게 거칠게 덜컹거리는가, 나뭇가지가 그렇게 가녀리고 푸르른가, 그것은 젊은 아침 바람입니다. 그 즐거운 면을 보여줍니다. 라는 내용이고요. 젊은 아침 바람. 네. 소리가 참 궁금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알버트 트레거의 자장가입니다. 네. 그래서 눈을 감아라 내 아이, 이 작은 눈을 감아라, 부드럽게 부드럽게 내가 널 잠들게 노래하리라, 이런 내용이에요. 네. 하나같이 굉장히 예쁜 시들인데 물론 괴치 음악도 아주 예쁩니다. 와서 들어봐야겠습니다. 각 소품마다 그러니까 인용하고 영감을 받은 시들이 모두 다른가 봐요. 네, 모두 달라요. 네, 시인들도 각각 다르고. 네. 그리고 곡의 제목은 여섯 개의 풍속화여서. 네. 뭔가 그래도 그림과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네, 정말 이제 어떤 시각적인 그림은 아니고요. 네. 이 풍속화라는 게 이제 장르 빌터를 직역하는데, 네. 사실은 이게 성격 소품 같다. 그래서 성격 소품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분위기나 장면, 인물의 특징을 이렇게 포착해서 네. 음악으로 표현했다는 뜻이거든요. 좀 어려운데 말 그대로 음악의 성격을 네, 네. 묘사했다는 뜻일까요? 네. 성격 소품. 알겠습니다. 헤르만 괴츠의 여섯 개의 풍속과 가운데 네 번째 곡, 다섯 번째 곡, 여섯 번째 곡 이어드리겠습니다. 프레스토, 알레그로 임페투오소, 라리게토. 크리스토프 케이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헤르만 괴츠의 여섯 개의 풍속과 가운데 네 번째 곡.